꽃잎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예. 아 근데 아직 안 먹었.. 저녁? 아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네. 이거 끝난 뒤 바로 먹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네. 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댓글이 거의 500개? 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10개로 추렸거든요.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이번에 하나 둘 셋 하고 말해볼까? 네,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보여라 예예예. 다른 사람이 눌렀는데 누가 다르죠? 아니, 뭐, 근데 뭔지 모를 때 헤레레기 헤레레기 네, 다 똑같죠. 타이틀곡이 그렇죠. 타이틀곡이 봄의 나라 이야기.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 투, 쓰리.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녀는 얼음 나라에 멋진 소녀를 보았죠. 다라다라다라다다 와! 아니 날로 잘 돌아요. 잘 돌아요, 잘 돌아요.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이거 이 동물을 다른 멤버분들이 욕심내지 않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전혀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서. 네. 와.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걸스카우트 요정 2년 등등 여러 가지 컨셉을 소화해왔는데 네. 또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저희가 뭔가 좀 나중에는 좀 멋있게 걸크러쉬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저는 천사. 완전 천사. 지금도 충분히 천사. 천사 같지 않아요? 아니, 진짜 날개 달고 머리에 진짜, 이거. 진짜 리얼 천사로. 나 괜찮겠어요? 소화할 수 있겠어요? 또 천사들 왜? 아오.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녕. 저는 약간 뭐요? 저희가 좀 겨울에 좀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여름에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약간 해변의 여인 같은. 완전 귀여워.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와 좋아요. 그런 느낌. 네네. 마린룩 같은 거. 네.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나처럼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네. 약간 FX 선배님들. 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멜라이 선명할래. 네,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내가 이거 멤버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개인기라든지 요리라든지 약올리기. 약올리기 진짜 잘해요. 약올리기 진짜 최고예요. 약올리기 놀리기 이런 거. 한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때리지 멜레기. 아니 야. 더 발전됐어. 발전 잘한다. 아니 그동안 더 발전됐어. 멜은 잘해. 멜을 부르는 얼굴이네요. 그러지 말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맹구처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아니야. 예나 손 앞에니까 누구 바꿔준다라. 어 좋아. 아싸 편하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팀의 귀요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제가 살짝 잘려. 네, 그 정도로. 네, 자기야. 그래서 아무래도 애교가 제가 이 팀에서 가장 자신있지 않나. 저도 애교 잘해요. 애교는 나 애교인데. 출연하세요. 자, 제가 애교 난데. 애교. 한번 보여줘요. 좋아요. 알겠어. 제일 자신 있는. 치명적이게 한번 시작. 시작. 예나가 태동에서 제일 귀여워.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이에요. 찍었어. 고마워요. 네. 애교 사랑해. 사랑해. 애교하면 최고 최경 언니한 거. 네. 오늘 또 양갈래까지. 자꾸 제 타이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정전에 시작. 발이 보이지 않네. 발부터 신경 써요. 발만 그럼 발만 찍는 걸로 언니. 발만 찍는 걸로. 발이 포인트. 발만 안 돼. 아 발이 포인트가 하시면 돼요. 귀엽다. 됐어요. 언니 발만 찍으시면 돼. 자 끝. 잘 봤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귀여워. 다른 분들은요?
있죠? 저 또 있어요. 목청. 아, 저희가 아, 제일 커요, 제가. 하이톤에 제일 크고, 근데, 맞아요. 지금도 큰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커요, 목소리. 근데 여기서 그거 하면 저희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찾아오는 큰일 나요? 네? 거의. 사자. 뚫고 나가는. 네, 뚫고 약간 나가요. 그 느낌이에요. 여기서 저기 대기실 저기 끝까지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제가 멍멍할 거예요. 다음에 검증하는 걸로. 다음 주에 검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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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진솔 씨 본의 아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안녕. 에이플 멤버들이 다른 개인 활동 따로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더 연기라든지 MC라든지 기회가 된다면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다들. 네. 맞아요. 맞아요. 끄덕끄덕. 네. 뭔가 나중에 라디오 DJ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작사 작곡 잘 자요? 전 주사만이 뷰티 같은 거 해도 잘 오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MC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잘 보고 계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잘 자요? 잘할 수 있어요. 잘 자요? 선이 보이세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네. 오! 좋아요 같은 거 계속 눌러주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가 왔다. 읽어주시면 재밌는 거, 네. 네, 사랑해요. 안녕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안녕! 평소 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팬카페도 되게 자주 들어가고요. 살다시피 하죠. 그 팬사인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요즘도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팬이 있는지. 기억에 남는 팬. 기억에 남는 팬이 기억에 남는데. 네, 저희가 항상 뭐지? 저희가 며칠 전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저희 공연을 진짜 짧게 봄의 나라 이야기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박이었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약간 군부대 간 느낌이었어요. 네. 헬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위문 공연 같은 그때만큼은 우주대 스타. 네. 그때만큼 월드 스타. 슈퍼 스타. 지구 그 총 들어서 제일 큰 스타. 그런 느낌. 네. 그렇구나. 신나고 얘기할 때 어떠셨어요? 와! 와! 억성 나가는 줄 알았어요. 100명이 모이면 맞아요. 신화무시가 대박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국민 여친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진짜 나는 이런 여친이 될 것 같다 라고 정의해본다면 저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또 되게 네, 예쁘고 잘 들었습니다. 그 각자 네. 어떤 여자친구가 저는... 될 거예요? 완전 해바라기 여자친구가 될 것 같아요. 아, 저도요. 해바라기 쓴 사람만. 많이 먹네. 저는 약간. 할 사람 없어. 왜 이럴까?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언니. 할짱 나 안 해. 기회. 아, 그러자. 다음. 저는. 해바라기 그만인 거예요. 저는 네. 완전 애교 있는. 하지 마요. 진짜예요. 너 언니 한 번도 나 애교 없잖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줘. 하나 해줘. 지금 셀카하는 것처럼 해봐. 한번 해봐. 영상통화, 오빠랑 영상통화 막. 딘딸이는. 아니, 왜 이렇게 대뱉고 뒤에 답을. 끝까지 얘기하자. 소통 봐, 소통. 저는 애칭도 정할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친언니 있는 것 같은데, 친언니 아니에요? 여보야, 따라내! 아, 귀여워. 아, 그게 진짜구나. 우와. 오. 저는 약간 레이첼 씨.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가정적인.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과천주.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채경 언니 보호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채경 언니 아니에요, 방금 아니에요. 대전에 딱 이나은입니다. 저는 약간 남자친구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멋있는 걸이네요. 네, 근데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데이트 코스 안 짜오면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 하잖아요. 아니야, 마음만 드세요.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갈래? 이런 이런 느낌. 거의 나쁜 여자잖아요. 네, 나쁜 여자. 근데 나은이가 또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캐나다에서도 보고
하나 둘 셋. 캡처감이다. 안녕하세요. 아, 네.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저 진짜 중독이 잘하세요? 아, 무슨 아무래도 저랑 진솔이가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습해서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채원 언니랑 저랑 제일 못해요. 제가 저번에 그냥 아기 한번 아니 저 진짜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 원을 거기다 쓰고서 포기했어요. 와, 마흔이면 다섯 개 뽑아야죠. 아니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앞에 분이 여자분이 갑자기 저 돈 뽑으러 갔는데 오셔가지고 하나 뽑으셨어요. 없어지면 다들 언니 1,000원만요. 1,000원 주세요. 매니저님 1,000원만요. 스텝 언니들한테 저한테 혹시 투자하셨을까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라는 좀 이렇게 딜을 하고 인형 뽑기만 보면 달려들어요 지금. 그럼 이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또 있나요? 에피소드? 아 저희가 그 매니저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강남 인형 뽑기 집에서 같이 놀자 노는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놀자고 했는데 멤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거기 오락실 거기 뭐지 안에 무슨 배 운전하는 거기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냐고 가야 된다고. 잠깐만. 진짜 재밌어요. 너무 언니 맞았어요. 막 완전 재밌어. 언니 막 진짜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 네. 이거 말고 최근에 또 중독된 거 뭐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의 중독된 거 뭐 있죠? 먹을까 저희가 먹는 거 하나 꽂히면 그것밖에 안 먹어요. 예를 들면 요즘 고구마 계란밖에 안 근데 먹어요. 근데 저희가 걸그룹 중에 유일하게 행복 주머니라고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가방 말고 항상 손에 쇼핑백을 들어요. 근데 팬분들이 아예 보시고 쇼핑백 말고 아예 행복 주머니 네. 하라고 가방을 선물해 주세요. 정말요? 거기서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넣어서 항상 들고 다녀요. 수시를 먹으려고 이제. 네. 오늘은 뭐가 오늘은 뭐다 있죠. 초콜릿, 과자, 계란. 네. 저 어제 다시 행복 주머니 잠깐 이렇게 좀 체인지 했었거든요. 원래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체인지 했는데. 네.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체인지 하고 왔어요. 잘했어. 튼튼하네요. 몇 번 찢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찢어져요. 네. 여기 팬들하고 소통 좀 해달라고 팬들이. 아, 네. 기은씨, 안기쁨씨 이름으로. 아, 여기 예나 언니 이뻐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안 보여요, 잘. 여기 있네. 없어. 그런 거 없어.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텍사스에 계란 한 판 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마 레이첼이 이틀 만에 다 먹을 거예요. 네. 그 계란쟁이 나네. 형제라네. 막 그런 거. 찍어보고 싶은 CF 있어요? 많은데. 저는 이온 음료. 오, 저도. 네네. 네, 포땡. 폼클렌징. 아 근데 저 에이프릴이 진짜 이 거짓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진짜 더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이시나요 광고주들? 네. 저희 꿀피부예요. 깨끗하게 맑게 다시.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모여서 여기 조금 모여. 그러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저는 이거 웃어야 돼요. 오셨나요? 네, 한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치킨. 치킨! 네. 치킨! 네. 치킨 해야죠. 대세들만이 하죠. 다들 하면. 뭐 이제 그게 조금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너무 자신 있습니다. 네. 안 돼! 어머!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안 돼? 아니, 왜 안 돼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아, 내 거 안 되면 낫싸. 저 제 것도 있는데요. 들켰다, 진짜. 막 오늘 어떡해.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걸르세요, 저. 구울란이 있고요.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나 어떡해. 그리고 여기 리코타 치즈 샐러드. 와. 보여주겠어요? 이거 재미없잖아요, 이런 거. 자, 여러분. 알았어. 보여줘요. 하였어. 알았어. 이건 뭐지? 우선 저는 배추리 될 거. 와우. 그리고. 우선. 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 주머니에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점점 표정 굳어요. 그만해요. 여러분, 위험해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초콜릿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없어. 약이랑 이런 거. 들고 다니기만 하고 잘 먹진 않아요. 맞아요. 초콜릿 간 그럼 먹으면서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다. 매일 좀 이거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니, 약간. 이거는. 저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먹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요새 치킨 뭐
자주는 저희가 못 먹고요. 네. 자주라기보다 저희가 좋아하는 게 저희는 그냥 약간 이미지로만 많이 트레이닝을 하는 상상만 해도 약간 먹는 것 같은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활동 중이니까.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찾아보고 먹을 거로 24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메뉴 찾아보고 막 진짜 사진 챙겨해요. 먹을 거. 팬들이 많이 좀 먹으라고.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름을 새로 바꿔야 될 거예요. 매직뿌리 피기뿌리를. 이거 알죠?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만약에 KBS 프로그램 중에 네. 네, 너무 다 나가고 싶어요. 뭐 어디 출연해 보셨어요? 저는 멤버들 다 같이 불후의 명곡 나가보고 싶습니다. 슈퍼맨도 나가세요. 어, 맞아. 귀여워. 아니면 안녕하세요. 다 같이 아, 좋아. 국민 들어주고. 에이프릴 국민. 안녕하세요. 미끄럼틀 타고 싶어. 여기 있는 미끄럼틀. 아, 그럼 사연자로 나가셔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좋아. 아, 너무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뭐라고? 뭐라고? 응. 너? 야, 너 나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내 친구 이런 거. 아, 특이식성 막 이런 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걸그룹 내 친구. 우리 멤버들. 예나 파라스코 같다고 다른. 아, 또 예나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꿀까요? 땡큐. 언니가 나은이가 들게요. 아, 그래? 아, 이제 내가 레이즈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 나 왜 이러니? 자, 되게 힘들게 들고 있는다. 아니, 손을 받고 손을 받고 진짜 재밌게 보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서준이 너무 귀여워. 대박아. 대박아. 솔직히 저희 다 엄청 맨날 봐요. 애기들만 나오면 그냥 다 엄마미소 지어요. 네. 혹시 고지용 선배님 아들 엄마 너무 귀여워. 네. 승재 너무 말 너무 예쁘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사랑해요. 상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 전화 찍먹이요. 하나 둘 셋 찍먹. 아 저는 그거예요. 저는 반은 부먹이고 반은 찍먹. 야 부먹 손 들어봐. 부먹. 와 인정하셨어 너는. 저형이에요?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짜장면 먹자. 짜장면 같이 가자. 맞아. 우리 짜장면 먹자. 부먹이면은 짜탕면 먹어요. 제가 어쩔 때는 부먹이고 어쩔 때는 찍먹. 아니 어쩔 때는 이거지. 용납이 안 돼. 찍먹인데 그거 탕수육 소스 조금 찍은 다음에 간장 조금 찍어 먹는 거. 뭔지 알지? 간장에 고추. 아 언니 맞아요. 아 자꾸 나 어디 막고 있어요. 아, 미안 언니가 너무 흥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레이첼이 그 어쩔 때 그냥 부먹 아닐 때만 같이 먹기로 합시다. 그래. 좋아요. 안녕 인셀이야. 나 진짜 찍먹 같은 용납이 안 돼. 미안해요. 왜 이렇게 진지해? 미안해요. 찍먹은 안 돼. 세 개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고민하라 이야기 아직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이 클럽 캐벡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클럽 캐벡스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클럽 캐벡스 하나, 둘, 셋. 클럽 캐벡스 좋아요! 짱짱.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는 대표로 좀 해주세요. 아, 채연 언니가 저희 팬 여러분들 이렇게 또 라이브로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봄의나라 이야기로 활동 중에 있는데 노래 정말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뮤직뱅크도 오늘 하니까 저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빵 사서 해주세요. 봄빵 사서 밥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내 목 좀 어디 있어요?
얘기 속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